안녕하세요. 오늘은 투바님한테 뚜까 맞으러 왔습니다. 사랑의 축사. 임지디버프는 베인한테 벌었지만 연성으로 무시해줬고요. 신샤가 그 힘지디버프를 무시하는 세팅이 안 돼 있고 공격 세팅이 되어 있어서 첫 턴에 후열에 빼놨어요. 이리산, 윈드 실드, 엘리먼털. 맞으니 다섯 번 유지될 때까지 계속 써주겠습니다. 원래는 축사가 턴말에 공격을 하는 걸로 알거든요? 근데 지금 뭐 버그인지 무슨 이유에선지 아니면 일부러 난이도를 내린 건지 모르겠는데 축사가 아무것도 안 해요, 지금. 가만히 있어가지고. 뭐 하는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도발로 그 힘 지능 디버프는 이제부터는 아나벨한테 계속 걸릴 거예요. 페이지 넘어갈 때 빼고는. 축사 디버프 아나벨한테 걸렸죠? 근데 페이스 넘어갈 때는 도발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. 신샤도 정말 오랜만에 써보는데 윈드실드라는 극강의 방어 스킬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상당히 땅 속성 친구들 상대로 상당히 유용하죠. 마즈니가 이제 우측적 돼서 레이나 잠깐 내렸고요. 올라오면서 풍종 깔고 그 빈 시간을 이제 신시아가 윈드실드를 좀 땜빵 해줬고요. 그럼 이제 속성 저항이 땅속 저항이 60에 50에 30 해가지고 99%거든요. 뭐 추가적으로 세팅했으면은 뭐 100%도 되겠지만 이제 99%로 어투바 약점이 내성을 까는 게 없기 때문에 내성 깎기 무시 세팅을 하지 않아도 스킬만으로 이제 거의 100% 만들어 놓으면 데미지가 이제 거의 안 들어옵니다. 그리고 이제 신시아가 유독검이 없어가지고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죄다 통검 쓰고 통증의 검 쓰고 연성을 세 개 그냥 때려놨어요. 페인이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. 이 축사가 이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때 때리는 건가? 이 페이지 때도 이 페이지 넘어가도 축사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? 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일부러 난해도 낮춘다고 이렇게 한 건가? 1차에서 고정 데미지 1000, 2차에서 고정 데미지 2000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뭐 30% 정도 피를 깎게 되면 이 페이지로 돌입하면서 축사가 3개가 바로 생기죠? 현현 효과랑 똑같죠? 그렇게 되면. 원래는 시오나고 히이나로 좀 할라 했는데 투바가 속도를 높이더라고요. 진노의 꽃다발 쓸 때마다 99턴 부적으로 3번까지 속도를 높여가지고 데미지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 시온 필체를 괜히 했습니다. 그 시온이 도발이 있으면서 동방에 도까지 특성이 히이나랑 같거든요. 그래서 훈체해준 건데 아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. 속도 버프 때문에 투바의 속도 누적 버프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었고요. 여전히 공격을 안 하네요. 요것이 쉐이네처럼 턴말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의도로 이런 패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현현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고난이도라고 되어 있는데
지금은 전혀 고난이도가 아니죠. 축사가 고장이 나버려서 기원은 쓸 일도 없고, 지금 뭐랄까 현현을 하시기에 스펙이 좀 안 되거나 풀이 캐릭터 풀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어투가 현현 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뭔가 패치가 원래 의도대로 된 게 아니라면 얼른 어투바 현현을 하셔서 날로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